첫 번째, 인슐린이 천천히 분비되게 해줘서 다른 식사를 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방지된다. 두 번째, 체온과 신진대사를 올려주고 에너지를 올려주기 때문이다. 세 번째, 포만감을 높여준다. 네 번째, 자연스러운 식욕 억제와 식사량 저하에 도움이 된다. 다섯 번째, 쾌변을 위해서다. 이렇게 다섯 가지,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효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고 외우기 쉬운 다섯 가지로만 팁을 정리해서 다이어트 로그푸드 제품을 활용한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그핏입니다. 최근에 다이어트 로그푸드와 함께 챌린지 하는 분이 생기셔서 그분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던 중에 다이어트 로그푸드 제품을 활용하여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 로그푸드 제품을 처음 이용하는 분들은 어떻게 체중 감량에 제품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첫 식사하기 5분 전에 로그 초콜릿을 3, 4조각 정도 음미하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로그 초콜릿의 경우 100% 카카오 초콜릿과 코코넛 크림, 죽염, 그리고 약간의 자몽 오일 또는 레몬 오일, 바닐라 에센스 등 향이 들어간 무설탕, 무감미료, 무유제품 초콜릿입니다. 이러한 식이섬유와 지방이 풍부한 로그 초콜릿을 식전에 드시게 될 경우에는 인슐린을 천천히 분비되게 해주어 다른 식사를 했을 때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해줍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인슐린 저항성과 빠른 배고픔을 유발하지요. 두 번째로는 체온과 신진대사를 올려주고 에너지를 올려줍니다. 코코넛의 중세지방산은 간문맥으로 바로 흡수되어서 에너지로 사용되고요. 이때 MCT, 중세지방산은 에너지를 만들면서 체지방 또한 에너지를 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로그 초콜릿을 공복에 먹고 다른 음식을 곁들이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음식이 아닌 내 체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내게 하기 위해서죠. 세 번째로는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렐린,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은 잠잠해지고 지방에 의해 분비되는 배부름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되게 되죠.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중에 지방이 위에 가장 오랜 시간 머물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네 번째로는 자연스러운 식욕 억제와 식사량 저하를 위해 그렇습니다. 카카오와 코코넛의 조화에서 오는 식욕 억제, 입맛 떨어짐은 결국 식사량 저하, 입맛 저하를 유발하죠. 사람의 영양 상태, 몸 상태, 환경에 따라서 식사량의 드라마틱한 감소는 시간차를 두고 발생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식사량 감소 및 자연스러운 간헐적 단식으로 이어지게 되죠. 다섯 번째로는 쾌변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코코넛의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성질과 카카오의 식이섬유,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의 영향으로 원활한 장 운동이 일어나고 이는 쾌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코코넛은 장내 유해균을 제균, 카카오의 폴리페놀은 날씬균의 수를 늘리게 해주는 먹이로 살 빠지는 체질이 되도록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줍니다. 또한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하여 담즙 분비와 숙변 배출은 몸의 해독 환경을 도와주기 때문에 첫 식사에서 로그 초콜릿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로그푸드에 로그 초콜릿이나 로그 케이크를 이용하여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첫 번째 팁은 하루에 첫 식사 5분 전쯤에 로그 초콜릿을 3조각에서 4조각 음미하면서 드시는 것입니다. 음미하면서 드신다는 게 혀로 녹여 드시거나 아니면 한 조각을 3등분 혹은 2등분 해서 계속 이렇게 씹어서 드시는 거죠. 충분히 카카오와 코코넛의 맛을 음미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단맛을 음미하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왜 이러냐의 오늘의 요점 5가지는 첫 번째, 인슐린이 천천히 분비되게 해주어서 다른 식사를 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방지된다. 두 번째, 체온과 신진대사를 올려주고 에너지를 올려주기 때문이다. 세 번째, 포만감을 높여준다. 네 번째, 자연스러운 식욕 억제와 식사량 저하에 도움이 된다. 다섯 번째, 쾌변을 위해서다. 이렇게 다섯 가지,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효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고 외우기 쉬운 다섯 가지로만 팁을 정리해서 다이어트 로그푸드 제품을 활용한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